오늘은 롤더 차스를 했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석호와 테라 삼성을 해봤으니 이제는 7.5의 새로운 다른 것들을 맛보기로 했다.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이러면 분노 날개를 해야 하나 했다. 세트가 더 술술 나온다면 세트 삼성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증강은 많이 보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보는데 했다. 연승과 연패 골드는 두 배로 얻을 수 있는 증강이었다. 연승이자 두 배 이벤트는 못 참지었다. 4렙을 찍었다. 일단 이성이 붙어준 세트를 활용해 라칸과 함께 이 분노 날개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았다. 거기다 태블망도 바로 만들 수 있게 쭉 연승 각이었다. 이렇게 연승을 하면 주는 이자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전압 상대도 태블망으로 지져주며 이길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이어서 이긴 것 같았다. 기본 골드 5원에 승리 골드 1원, 거기다 2연승으로 이자 1원을 얻는 건데 두 배로 2원을 얻으니까 돈이 8원이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오나 이성을 만들었다. 바로 5렙을 찍고 4수호자를 맞췄다. 벨트를 먹었다.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갔다. 자크 이성을 만들었다. 바로 6렙을 찍었다. 일단 넣을 수 있는 비늘 혐오자를 맞췄다.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연승이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했다. 어차피 50원 이자가 아니더라도 연승 이자가 넉넉히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태블망을 만들 수 있던 게 주요했고 수호자 친구들이 이성이 잘 나와주며 딴 냄새로 비빌 수 있었다. 라칸 이성을 만들었다. 4코인 제이스가 나왔다. 이번에 길드 형상 변환자로 새로 왔는데 꽤 좋은 것 같았다. 제이스의 스킬은 상대를 내리쳐 띄우면서 해머폼으로 변신하고 여전히 스킬은 찍어버리기지만 띄워지진 않고 보호막을 얻었다. 나르를 넣어 형상 변환자를 맞췄다. 피바를 두 개로 복사하는 상대, 어차피 나는 태블망으로 카운터 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6연승으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출발이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증강이었다. 아까 리로를 돌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나왔다면 고전압을 갈까도 했지만 큰 손으로 주사위를 얻어 7렙에서 제이스 이성을 노려보기로 했다. 바로 7렙을 달렸다. 나르 이성을 만들었다. 이것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다른 길드나 나르 이성을 만드는 것은 좋았으나 제이스 하나는 그래도 기대했는데 말이었다. 일단 상대를 찍어버리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러면 큰 손을 고른 의미가 없는 데였다. 제이스 1성으로 8렙 갈 돈을 모으다가 연승이 끊길 위험이 컸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제이스가 나왔다. 설마 했는데? 3트 만에 제이스가 나와주는구나 했다. 이제 수호자들을 빼고 길드를 맞췄다. 쌩쌩이 2성도 만들었다. 쌩쌩이는 보호막을 얻으면서 체력 비율이 가장 높은 적에게 돌진해 살짝 밀어냈다. 이러면 8렙을 갈 때까지 지기가 힘들었다. 이제는 제이스의 템을 어떻게 모아주느냐였다. 제이스는 여기서 AP 딜이기 때문에 인피 복원해서 극딜로 가거나 거별의 대천사에 호텔템 하나에서 좀 단단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상대는 고전압 삼성이 코앞이었다. 따봉은 못 참지었다. 장갑을 먹었다. 일단 흡혈템인 피바를 만들었다. 어둠 강림에 포병된 상대, 딱히 단단하거나 강해 보이지도 않아 가뿐히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확실히 5연승 이상은 이자가 3원인데 6원을 받을 수 있다고 표시됐다. 총 13원은 미친 것이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립 전 연승 끊어지기가 가장 무서운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았다. 노란 구슬에선 돈이 쏟아져 나오며 50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통장에 17원이 꽂혀버렸다. 묻힌 일관성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바로 8렙을 달렸다. 계속해서 템포를 올려야 했다. 럭키 바드나 쉬바나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 복원을 만들었다. 인피 복원 급필 제이스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스웨인을 찾지 못한 상대 스웨인이 나와 저 방템들을 모두 우겨 넣는다면 너무 딱딱할 것 같은데 다 일단은 계속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 아주 좋았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실버 증강 1대장 판도라를 골라 무대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상대는 행운의 장갑에다가 실버에서도 도장을 얻는 다라 꽤 맛있어 보였다. 단단함과 유지력과 강력함까지 제이스가 다 쓸어버릴 수 있었으나 이 상대가 고전압 삼성을 만들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들었다. 그렇게 초밥에서 장갑을 먹어 인피 복원을 완성했다. 이제는 진짜 더 강해버렸다. 돈이 아주 쑥쑥 불어나더니 바드까지 나와주면서 7길드를 맞췄다. 거결을 만들었다. 슬슬 4코 이성의 5코들이 보이는 상대.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폭풍 포병대 4코 딜러 급부도 꽤 좋긴 하지만 7길드의 신비술사에 형상 변환자까지 받고 있는 급딜 제이스를 이길리 만무했다. 아이템은 장갑, 곡궁, 침장을 골랐다. 덧발톱을 만들었다. 침장을 딱 주려고 했는데 이게 가고일로 바뀌어버렸다. 그대로 생생이에게 줬다. 이제는 9렙을 바로 찍어버리면서 생생이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시바나가 나오기 전까진 수라카를 써주기로 했다. 심지어 수라카 이성을 만들었다. 별 부르미로 전설이를 회복해야 하는데 지금 내피가 100이라 그 초과분은 고정 데미지로 들어갔다. 아주 대박인 상황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시바나가 나왔다. 4형상 변환자는 체력 150% 증가라 이건 못 참지였다. 이러면 6길드의 4형상 변환자였다. 그런데 이 상대는 좀 강해 보였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제인스의 유지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 머가리 찍어주면서 쌩쌩이가 태블망으로 지져주고 발로 차고 하다 보면 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스웨인의 유지력도 더욱 말이 안 됐다. 이러면 그냥 7길드의 2형상 변환자로 수라카를 써줬다면 달랐을까 했지만 또 랭가는 방어력이 낮은 애부터 도약하기 때문에 수라카도 일찍 죽었을 것이었다. 가정은 가정일 뿐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 우패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일관성을 꽤 술술이 잘 쓴 것 같았다. 진짜 아쉬운 건 이렇게 덤블 조끼가 없는 스웨이는 연장전에 들어가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초밥에선 마저를 깎아버릴 이온을 먹어 시바나에게 줬다. 아주 짬뽕덱으로 보이는 상대 밀라가 주딜러지만 암살자 시너지는 맞추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생각보다 상대가 잘 싸워서 놀랐지만 현재 나를 이기기엔 무리였다. 바드 이성을 만들었다. 크립에선 종말의 겨울이 나왔는데
성배로 바뀌어버려 버프는 오히려 좋아였다. 리로를 통해 생생이나 제이스 삼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지막 1대1 상대는 속삭임 덱이었다. 4코 속삭임 전사 판테온이 아주 좋아서 꽤 강할 것 같았다. 심지어 삼성까지 2개 남은 상대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됐다. 9렙까지 온 길드 변환자를 이기긴 쉽지 않지였다. 바드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시바나 이성을 만들었다. 이러다가 바드 삼성을 만들겠는데 하자 판테온이 술술 안 나왔는지 빤스런을 참지 못한 상대 마무리가 약간 허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